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어른들보다 대학생 청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좀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 저는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제 설교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문대로 안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 보통 우리 요즘 한일 관계가 무척 악화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한일 관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서 청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악화된 원인은 여러분 잘 아는 강제징용, 그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문제가 오고 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존심 싸움인데 일본 편에 봤을 때도 우리 수출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수입해오는 부분들을 제재함으로 삼성과 큰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수출을 못함으로 그리고 일본 제품 판매 불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에 보니까 뭐 맥주가 보통 한 달치인지 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뭐 560만 원 10밖에 안 팔렸던 뭐 몇백억이 팔려야 되는데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힘이 막강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자존심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발전적인 더 나갈 수 없는 나갈 때 되면 발목을 잡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이라는 것과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엄청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는 없다 할 정도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얻어먹고 고역으로 일했던 그 시절이 밥이나 먹는 그 시절을 다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그랬거든요. 거울이란 말은 마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과거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좋은 부분, 나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무턱대고 잊어버리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발판을 삼느냐에 따라서 오늘과 미래에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 또 직장인 또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든 또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든 식당을 하는 사람들을 밑에 사람을 두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글쎄 말이야 그때 직원으로 채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저 사람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꼭 저 일을 저지른다고 자를 수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출입을, 출입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너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왔을 때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과거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밤의 한 경점으로 와 어떻게 지나갔지?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이래봐도 32에 왔거든요.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염려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죠? 지금이 오늘 절망 같죠? 지금 끝이 끝날 것 같죠? 시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내 인생 막장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때 헤어지길 잘했지.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 외에 내일, 미래,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는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창세 전도 몰랐고 어머니 태로부터도 몰랐고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를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과거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연합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누가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전능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이란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끝이 없어요. 영혼까지 지키려요. 영혼까지. 영혼. 그래서 박경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를 쓴 박경리 씨가, 청춘은 짧고 아름다웠는데 그 시절에는 왜 청춘이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청춘으로 돌아가라면요, 청년으로 돌아가라면 사역에 그냥 올인하겠어. 그냥 막 그냥 지교운동, 생명운동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알고 계신 하나님 속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이지만 뭐 과거가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또 특별히 장년부는 더 할 것도 있겠지만 짧든 크든 간에 우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알고 계셔요.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약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과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우리의 과거는 원래 우리의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우리의 과거는 사실은 창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갈등이 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절정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욥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자녀, 한 명의 부모를 여의어도 충격이 큰데 특별히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세요. 지금 헬기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이라든가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수년째 못 잊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욥은 우리가 동화처럼 얘기하죠. 아들 7명,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세요?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충격이가지고 여러분 한 명이 복음 가진 우리도 한 명이 죽으면 충격이 심한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처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열 명이 죽었으면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믿어도 제정신 아니에요. 인간이 뭐 하나님입니까? 열 명 죽었는데.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괴로움이 가득하며 욥기서 15장 1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데 의롭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 없고 만족이 없었어요. 더 나가서는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의 책을 읽었다니까요. 행복이 없어서. 그래서 정체성에서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전진리, 딸 낳으면 전사모. 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얘기 안 해줬어요. 창조의 축복, 인간의 근본 문제 안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거 얘기 안 해줬어요. 인생이 왜 고통의 문제가 있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와 무능과 갈등과 고민에게 굉장히 방황했어요. 신학교 가서도 갈급해가지고 핑계될 것 있지만 공부 못한 거 핑계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느냐? 왜 내가 이 저기 장학금을 못 받았느냐? 신학교 때 갈등하냐고 갈급해서 은혜 받으려냐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건 핑계가 되잖아요. 저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신학서도. 그래서 욥은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에는요. 욥기서 3장에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했죠?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어렸을 때 수백 번 수만 번 했어요.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였거든요. 2살 때, 4살 때. 여러분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탁 밑에서 술을 들고 드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얘기하더라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으라고
박정란 권사님이랑 계셨는데 주라기 선생님인데 너희 아버님이 37에 쉬는 시간에 그걸 드시고 선생님이 엄마 33 엄마는 구슬하면 괜찮고 구슬 안 하면 그렇고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33 엄마 2살 내 2살 때 아버지 나 4살 때 37, 33이면 지금 얘기하면 N대 그러니 제가 이 고민을 안 하겠어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욥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3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고민스럽다. 이게 다 창세기 3장이라. 13절에는요 26절에 보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들을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자라왔습니까? 남이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과거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이 여러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은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서는 과거는 보배입니다. 과거는 큰 자산입니다. 과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문제가 오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41.195km를 달리다가 중도 포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들어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미리 과거의 교훈을 주셔서 아 이게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로 욥에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생로병사에 대한 그 문제를 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도 이 릴레이 경기도 계주 있죠 계주. 제가요 이래도 저기 1000m 떼가지고 3등 했어요. 안 믿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 탱크부대 나왔거든요. 베레모 딱 쓰고 휴가 나와서 막 저 목동 사거리를 찻길을 다니고 그랬어요. 찻길이 뭔지 아시죠? 그때 베레모 딱 쓰고 86년도에 베레모 쓰고 막 길 다녔다니까요. 계급장 없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릴레이 할 때 계주 할 때 이 바톤을 자꾸 이어주잖아요. 그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라는 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니까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결국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큰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환경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절대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질에 머물러, 그게 예틀이잖아요. 그 체질에 머물러가지고 안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틀로 바뀝시다. 근데 이 새틀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자 네 성격 바꾸라 너, 그것도 되지만요 근본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건희 그 회장의 아버님이었던 이병철,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폐암 선고받고 이게 이제
죽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종교적인 질문을 한 것 중에 내가 봤어요. 신부님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신부님 답장도 듣고 본인도 폐암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데요. 그 중에 24가지 질문 중에 다섯 번째 보니까 이리 돼 있어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줬어요? 이 물 누가 쏟아요? 내가 조금 쏟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축복과 자원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걸 박찼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지가 쏟았는데 하나님한테 핑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불행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은 전적인 인간과 사단이라 역사라니까. 그러는 걸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흑암 결박되게 해주세요.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나의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신앙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 뭐가 악한 것이냐 죄냐, 하나님 안 믿는 게 큰 죄. 여섯 번째 질문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은 왜 악을 만드는 건? 무슨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으면 무슨 하나님이야? 히틀러, 스탈린, 또 각가지 흉악범들을 왜 만들었니? 뭐 하나님 만들었긴 지가 잘못해가지고 만들었구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원래 우리 인간이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첫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두뇌, 영혼, 정신, 마음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찍어내리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프레스 같은 경우, 이렇게 금형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나 물건 만들면 찍으면 다 그렇게 찍혀지잖아요. 거기서 선한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일곱 렘넌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축복이 이 복음의 언약 아닙니까?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외로움을 딛고 일어났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형들 만났으면요 복수했을 거예요. No, 형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고 형들은 악으로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것과 미래를 두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과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불신앙과 흑암과 예틀에 갇혀가지고 있다면 과거는 여러분의 발목을, 여러분의 올무를, 여러분의 함정을, 틀을 가지고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역사, 40년 역사가 그겁니다. 광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엎드려져가지고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낸 거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끝난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과거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참된 축복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교훈이었고 발판이었다.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인간의 절망을, 인간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 영적 문제 안 걸려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청년들 강우기도 있는데 제가 보면 청년들은 전부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친 친구들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부르대 청년부에서. 여러분 좀 건의 좀 하세요. 제가 좀 한번 부르기 불러주시고. 제가 지금 레미넌트 사역을 7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있는데 안 불러. 초등학교 때 은혜를 못 받았는지. 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특강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결혼도 하고 그래 지금 벌써. 모세는 이방자였는데요. 이방자였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굽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새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걸 오해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저는 오해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혼, 정신, 육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줄 알았어요. 새롭게 변했나요? 새롭게 변해서 여러분 성격이 그 정도예요? 문제만 생기면 저도 그렇고 편안하다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아니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아빠 집에서 말투가 지금 쏠 왜 그래?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이해해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새틀입니까? 물론 새롭게 체질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종자가 씨가 완전히 번 어게인으로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이루지 않고 영생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신분의 변화 권세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걸 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면 막살란 말은 아닙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 의미를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옛틀 옛 구습, 옛 체질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신분과 권세 아래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처럼 가시 우리의 가시나 함정이나 틀이나 올무가 아니라 덧 그리고 이 올무 덧 옆구리 채찍이 아니라 과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잖아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좀 느려요. 이번 주에 우리 아침에 이제 제가 산에 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데 요괴배시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화 영화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노래가 뭐냐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요괴배시 이제 모세를 그 나무 역청에 이제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뭐 역청을 뭐 하면서 이제 예, 보내는데 엄마의 눈물 속에 이제 그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대표한테 야 오늘 산에 가다가 그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 했더니 아니 그 찬양이 언제 나온 건데 이미 유행이 지난 건데 지금 뭐 그 지금 얘기하냐 그러면 진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지. 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땠을까 어땠을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갈증상을 덮으면서 이제 강물에 뛰어보내잖아요. 그 진짜 심정이 어때요?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리또리가 아이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그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너의 참, 이 말에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 이 말에 눈물이 오, 이게 저는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 말에 그냥 근데 그거 옛날 거예요. 감동되더라. 저는 실감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과거를 알고 계셔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 현 과거에 머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소명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현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천명 소명의 사명이 나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과거 어땠습니까? 청년들이야 뭐 대학생들은 괜찮지만 장년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과거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 전해야죠.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생을 들이지 않나요? 불신앙의 생을 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 지난주 메시지인가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인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거든요. 가이사에게 항소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죄가 없는데 복음 전하고 죽으려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걸 보고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와, 우리의 사도인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가하고 가이사 황제 만나려고 황소했구나. 그리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냐.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담대,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지 잘났다리들만 감옥에 들어갔네. 아이고, 잘 되나 봐라. 거칠애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지가 사도라고? 아이고, 잘 되나 봐라.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공동번역 읽어보세요. 투기하는 마음으로, 잘 되나 보는 마음으로 거칠애로 복음 전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두 번째 후자 복음 뭐라 그래요? 아유, 싸가지 없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복음을 해서 담대히 살려. 아, 정말 잘한다. 나를 투기하고 시기하고 모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근데요, 바울은 나를,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더 담대히 복음 전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든 나를 힐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너희든 그 복음 전하는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누렸길래, 얼마나 전도를 누렸길래, 얼마나 현장을 사랑했길래 그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전합니까?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썰렁하네. 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뇨.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지 않으면 철이 들들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데 도와줘야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흑암은 끌어내리려고 그러거든요. 불신앙은 끌어내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두 번째, 나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오늘 뭐 할까요? 나의 현재 뭐 할까요? 사도행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갇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나의 오늘은 오직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뜯을 때 다 겹겹이 얻은 사람은 선물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요, 겹겹이 선물을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실망할 뻔했어요. 근데 딱 보니 열어보니까 만년필이야. 아, 좀 이완이 되더라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갑이다. 전 지갑을 그렇다고 해서 저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갑이다. 좋은 지갑이다. 기분 좋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누 하나, 세습비누 하나 집어넣었다. 열받아요. 집중 속에 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우리도 알지는 모르는 문제, 흑암 세력, 걸림돌, 그것이요 치유되든지 넘어서든지.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TV 보면서 기쁘면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쁘지 않아요? TV 보면서도 힘이 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힘이 안 나요? TV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안 나요? TV 보면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말씀 듣고 회개가 안 나요? 왜?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근데 좀 발음만 했는데 나의 오늘과 미래, 나의 오늘은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홀로 있을 때 집중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저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후 교회 일꾼, 예수의 일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들, 로마서 심정에 말한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에 기쁨의 복음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 뛰어넘는 기쁨,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 여러분 기쁨이 샘솟듯합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천만의 말씀. 근데 오늘은 기쁘더라고요. 캠프 가는데 이 가을날 캠프에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시네요. 감수성인데 아니야 그냥 가을이 가는데 뭘 가을이 가는 걸 보고 뭐 감수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을 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낙엽이 떨어지고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그럼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어쨌든 오늘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소원,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 정신 밥이 없어서 바보들을 갔다가 밥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식사하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밥 먹었다. 언제 드셨어요? 나는 너희가 먹지 않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그럼 제자들이 그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널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가보세요. 이번에 우리 여기 이 대교구 제가 맡아가지고요 캠프 안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화요일날 해야지, 수요일날 해야지, 금요일날 해야지 캠프를. 일주일에 3일 합니다 캠프를. 캠프 안 가려고 도망갔는데 전에 대교구에서 이틀 했거든요. 그래도 전에 대교구 묻지 마세요. 전에 대교구에 했더니 이번 대교구가 되게 그거 하더라고. 뭐라 그러더라고. 왜 전에 대교구 얘기하냐고. 전에 대교구 두 번 했거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번 대교구는 빠질라 그랬는데 캠프 빠질라 그랬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캠프합니다. 거기 일어나던 일들은 지금 시간 없으면 못해요. 계속 할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10시까지는 할 수 있는데. 큰일 나요. 캠프 간증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뭐 이번 주도 토요일 날 캠프하는데 그 집사님 직장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조그만 이제 사업을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하더라고요. 6개월 됐더라고요. 자기가 사정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용직 그 팀장님이라고 계신데 65세인데 되게 순수하시대. 수줍어하대. 오시는 게 안 오시라고 내가 딱 잡고 딱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영접을 했어요. 순수하게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님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영접 메시지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영접하시고 11월 17일 날 중동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 30년 지기 남자인데 공강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60세더라고. 복음 받고 그분의 가가 대해서 뭐 얘기 시간이 없는데 11월 17일 날 오기로 하고 저 안양에 갔더니 군포에 있는데 신천지 3년째 다니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군포구에서 36년 동안 권사님으로 있었는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신천지에 간 지가 3년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느 그 가구점 그 안산에 갔더니 가구점인데 가구점을 30년 운영했는데
남편분은 이제 파킨슨병까지 와가지고 정신 문제로 이 뭐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을 데려 관계해놨는데 남편분이 시간표래예요. 부인분은 이 불교 골동분자고 그리고 이 가구점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여자가 도도하고 그 여자분을 만나면 큰일 난대. 오늘 지뢰 밟는 거래. 갔어요. 짱 갔는데 안산이거든요. 글쎄 그 남자분은 안 계시고 그 여자분이 계신 거야. 복음을 전했어요. 하는 말이 저 불교 그냥 다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미션을 다녔는데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권사님 말하면 어머 이분이 영접을 해.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제가 공손하게 복음 전할 때는 이게 눈물도 살짝 흘렸는데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마음이 좀 약간 강퍅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영접을 하셨어요. 여러분 널려져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이 널려져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를 치유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습니까? 왜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방이란 거 알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복음 받는 순간 구원을 얻는 순간 인간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사면당하는 것도 엄청난데 무기징역 받고 사면당한 것도 엄청난 건데 영원한 멸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 복음 안 전하고 딴짓해요? 내가 오늘 좀 세게 얘기했죠? 이해하시고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인 것이다. 전도의 미련, 저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과거는 복음 안에서 발판을 삼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복음에 집중하시고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어느 인천 지역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요, 그 상가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7주 캠프인데, 아, 상가에서 무슨 캠프를 하냐? 우리 교인도 없는데, 그랬더니 5층에 우리 교인이 계셔요. 우리 교회 10년째 됐는데, 그 세무사 이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몇 주를 이제 팀 사역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5주차는 제가 빌딩 10층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아,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비상 계단으로 옛날 계단이에요. 그래서 컴컴하더라고. 권사님 70대 되신 권사님하고 둘이 내려오다가 8층에서 글쎄 여자분이 한 분이 딱 백을 메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아, 교회 한두 번 가봤대. 그럼 앉으시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신문을 딱 깔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복음 전하더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왔다 했더니 제가 예원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가봤냐 했더니 친구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당의 서기 장로님 와이프 허 무슨 권사님 계신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을 쭉 근데 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락방 하자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올려오냐 했더니 살이 쪄가지고 지금 계단에 1층부터 10층까지 저기 사우나 가는데 일부러 운동하려고 걸어오는 길이래. 그게 딱 만난 거지. 집이 어디냐 했더니 여의도에서 어떻게 인천까지 왔냐 했더니 인천에서 빨리바켓도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다락방 하자. 여기 5층에 우리 사무장이 있다. 아, 사무장이 아니라 세무소. 그래가 지금 전생 다락방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저는 에디오피아 4시가 왜 시간이 지났거든 지금 좀. 에디오피아 4시가 성령이 이거 보면 저기 사도행전 8장 26절 31절 3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신은 기쁘게 그 길을 감으로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시간 그 장소 그 만남을 통해서 한 번의 만남과 한남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이라.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절망. 전도는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끝이에요. 복음과 전도 속에서는 여러분의 미래는 끝이라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애틀에 있는 교회가 이랬대요.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노후 보장,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생애 보장. 새벽 기도를 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한 부분은 맞지만 전체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는 우리 인생의 보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심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